제안입니다. 제안. 법정에 피해자 다음 요구 금지, 2차 가해 금지라는 큰 말이 붙여져 있었으면 좋겠어요. 재판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들을 대하고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추가로 합의는 합의자도 있죠. 고의성 없는 교통사고에만 적용하기. 그리고 정당방위 기준 변경. 범죄 피해자의 임시 숙소 위치는 경찰서 옆으로 혹은 폴리스 라인을 설치해주기. 영장 실질 심사 폐지. 그래서 모든 범죄는 구속 수사하죠. 미국처럼 스토킹 처벌법 더 강력한 처벌로 변경. 네. 우선 전반적인 말씀이 피해자 중심의 사법제도로 바꾸자, 개혁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박수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정말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라는 생각이 팍 드네요. 이젠 정말 이렇게 피해자를 생각하고 피해자 중심의 사법제도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전적으로 일단 동의한다고 말씀드렸지만 현실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좀 짚어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선 당장 이제 눈앞에 있는 현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죠. 우리 헌법상의 권리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다 진범이면냐 뭐 제안하신 바들 하면 제일 좋겠지만 때로는 억울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때로는 좀 누명을 쓰는 분 이런 분도 계실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억울하다고 느끼는 분은 자신이 범죄자로 지목당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단당하고 처벌받는 그러한 위험에 빠지기보다는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야만 하겠죠. 지금 사연자분이 혹여 그럴 일도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모함해서 저 사람이 범죄자예요 라고 신고한다면 지금 제안하신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안하신 내용 중에서 특히 영장실질심사 폐지해서 모두 구속수사하자. 이거는요. 속은 시원한데 저는 사실 경찰관이었고요. 형사였고 범죄수사 측면에서 계속 한 30여 년 일을 해왔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너무나 감사한 제안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러한 입장에서도 경찰 수사 입장에서도 사실은 반대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견제 없는 권력은 위험하고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는 행정부의 역할이죠. 기소도 행정부입니다. 경찰, 검찰, 행정부 소속이에요. 행정부의 독재, 이거 사법부가 견제해야죠. 사법부가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독립된 그런 기관으로서 혹시 누군가를 밉다고 체포해서 구속하고 엄하게 처벌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과거에 인혁당 사건 뭐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밉다는 이유로 죄 없는 사람들을 간첩으로 만들어서 바로 그 다음에 사형시켜버렸거든요. 끔찍한 일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사법부의 견제, 그래서 행정부 독재가 과거처럼 횡행하지 않도록 해야 할 그런 엄중한 이 시대적 사명이 있는 거죠. 이건 분명히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합의 부분은 전적으로 정말 동의합니다. 합의라는 말은 우리 법이 없어요. 법이 없는데 마치 법적인 제도인 것처럼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자면 합의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 그것이 첫째 자기가 반성하니까 합의 보려고 하겠지, 또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는데 협력을 하는 것이지, 이래서 감형이라든지 또는 정상 참작의 여지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사유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 법상. 그래서 이제 합의라는 것이 사용이 되는데 문제는 오늘도 그런 기사가 났죠. 이기영이 그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또 자기 동거녀도 살해했던 정말 인면수심의 살인마. 그 택시기사 분의 가족분들은 합의 안 받아줬습니다. 우린 합의하기 싫다. 그놈 돈 받고 싶지도 않다. 그런데 공탁이라는 걸 걸었어요. 합의를 피해자가 받아주지 않으면 법원에 공탁금을 걸 수 있거든요. 공탁금을 거는 것이 합의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1심 판결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죠. 그 피해자 가족분들은 사형 이외에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셨는데 합의도 안 봐줬는데 공탁금 걸었다는 이유로 마치 피해자의 피해의 구제에 조력한 것처럼 반성한 것인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진다는 것. 그 이외에도 무수하게 많은 사건들이 합의의 미명하에 선처가 되고 형이 감경되는 그런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합의제도만큼은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 한다. 구시대적인 유물이다. 그럼 왜 그런 합의가 존재할까요? 국가가 비겁하니까 그렇죠. 국가가 피해자 보호를 하지 않고 가해자에게 내맡기니까 그렇죠. 국가가 그런 예산 확보하지 않고 그렇게 피해자 보호하지 않을 테니까 가해자 네가 죄졌으니 네가 돈 내. 네가 돈 내서 피해자한테 돈 주면 그거 생각해서 조금 형 깎아줄게. 그럼 국가는 돈 안 들고 손 안 대고 코 푸는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 비겁 이외에 무슨 말로 표현이 가능합니까? 여전히 근데 그 비겁한 국가의 태도를 합의의 미명하에 유지하고 있다.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떡하냐? 영국, 미국 이런 거 없습니다. 특히나 강력범죄, 성범죄 등에는요.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연락도 못해요. 연락하는 순간 이건 추가적인 범죄를 구성합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피해에 대한 회복 지원은 국가에서 해줍니다. 피해자 지원금, 그리고 피해자 보상금 충분하게. 그리고 나서 더 괘씸하다 싶으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가해자의 모든 재산 다 탈탈탈탈 털어서 징벌적 손해배상, punitive damage 이렇게 해가지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형사 합의 제도는 정말 낡은 제도고 구시대적인 제도고 빨리 없애버려야 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약간의 그 반대 의견이 있는 건 뭐냐면 범죄 피해자의 임시 숙소 보호 차원에서는 폴리스 라인 설치하고 경찰서 옆에 설치하면 좋겠죠. 하지만 범죄 피해자에게 그 임시 숙소를 마련해 드리는 이유 중에 보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의 사생활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폴리스 라인 쳐놓으면 다른 사람들 저기 피해자 있네라고 알게 되겠죠. 호기심 가진 사람 막 자꾸 와서 보려고 하고. 그러면 피해자의 사생활은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또 하나, 물론 임시이긴 하지만 그 임시 기간 중에도 피해자가 삶을 영위하고 일상의 평온을 유지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폴리스 라인 쳐 있거나 경찰서 옆이라는 그런 숙소의 특성을 가지고는 충족시켜드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역시 이것도 예산 문제가 되겠죠. 우리가 조금 더 피해자 지원 예산을 확보해서 첫째는 지금 제안하신 것처럼 폴리스 라인을 치거나 경찰서 옆에 설치할 정도의 안전성 확보를 당연히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사생활 보호. 여기 누가 있는지 남들이 알면 안 되겠죠. 세 번째, 생활의 평온. 이것을 충분히 편히 누리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그런 좋은 안전한 그런 그 임시 숙소를 마련해 주는 것이 대안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스토킹이라든지 또는 연인간 폭력, 가정 폭력 이런 관계에서 비롯된 폭력에 대해서 더 강한 처벌 전적으로 찬성하고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법감정이 가장 핵심이죠. 또 국민의 여론 입법적으로 해결하려면 국회가 움직여야 하고 국회는 결국 표창원의 표 표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선거 때 행사하시는 표 만을 찾아보고 그걸 구걸하려고 하는 것이 정치다 보니까 여론이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사연자분 주신 말씀처럼 이런 이야기 우리 좀 더 많이 나누고 특히나 아직까지 처벌이 너무 미약한 이런 그 관계에서 비롯된 폭력, 약자에 대한 폭력, 아동학대 같은 그리고 사기 역시 너무 처벌이 미약하잖아요. 사기가 사람을 직접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진 않지만 영혼까지 다 털어버려. 지금 전세 사기 어떻습니까? 피해자분들 정말 안타까운 상황. 경매 붙여줘서 경매로 낙찰 받으려는 사람은 싼값에 그걸 받으려고 하겠지만 그렇게 낙찰이 되어버리면 당장 쫓겨날 수밖에 없는 사기범들만큼 정말 그 가중처벌 필요한 사람 드물 것 같아요. 사기범죄도 좀 형량을 많이 높여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여론에 좀 힘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이제 여론을 통해서 입법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해석, 판례를 통해서 보다 더 강화되어야 될 부분들도 있겠죠. 이것은 이제 판사들이 계속해서 학회도 열고 서로 회의도 하고 논의도 합니다. 판사분들도 많이 공부를 하시거든요. 그분들이 논의하는데 우리 법학자들 또 법조계에서도 좀 같은 의견들 많이 주셔서 실질적으로 입법적으로는 국회에서
그리고 이 해석론 쪽 판례는 이 법조계와 법학계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 사연 제안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 제안자님께 드리고 싶은 추천 음악, 김용서 씨, 아름다운 구속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구속인걸, 예, 뭐 의미는 다르라도 어쨌든. 사랑 노래인데.